돈 이번에 가서 조금 있다가 집에 가려고 그런 게 일이 이렇게 커졌잖아. 왜 일이 이렇게 커졌잖아. 어제도 많이 아프고 그제도 많이 아프고 오늘은 많이 났지. 담석증으로 어머니는 급하게 수술까지 하셨다. 성인이 된 뒤로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아들은 죄스럽기만 하다. 생활력이 강하시죠. 그 농사 지으면서 또 보험에서 다니면서 삼남매 다 가르치고 그러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고향 양구에서 소연 씨는 어머니의 자랑이었다. 맨날 반장하고 1등만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예, 내가 여기 텔레비가 있고 얘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텔레비 안 보고 얘는 공부만 해. 나는 텔레비만 보면. 그 텔레비 있어도 텔레비 안 보고 공부만 하더라. 그 지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난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가 열심히 해서. 명문대 심리학과를 나온 소연 씨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출세 대신 출가를 택했다. 행자 생활 몇 달, 산에서 도인처럼 또 몇 년. 지 살 길을 지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걱정 안 해. 어디서 뭘 해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냥 자기 세상 살기 힘들어. 너같이 고지식한 사람이 더 힘들어 살기가. 하고 많은 기다림 중에 자식은 가장 고통스런 기다림이다. 둘이 잘 만났지 뭐. 하나가 또 새님 같으니까 한 사람은 덜렁덜렁하고 또 우리 며느리 시원시원해. 그래서 둘이 그렇게 살아야지. 둘 다 또 새님 같으든지 둘 다 또 덜렁거리면 또 안 좋잖아. 평생 자식 걱정에 어머니는 얼마나 속을 태우셨을까. 가, 소리나 잡아. 이게 수술이 잘 됐어요. 갈게요. 가방에. 안녕하세요. 그래도 늦게나마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다. 어머니는 이제야 한시름을 놓는다. 소연 씨가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그날 오후. Yeah, I'm coming to plant garlic with you. 1, 2, 3, 4, 5 오케이. 예, 한 5cm 정도. 이 정도? 그것을? 예. 저스틴과 함께 내년에 먹을 마늘을 심는다. 마늘을 심을 밭에 호미로 골을 낸 뒤 골 따라 씨마늘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흙을 덮어줘야 한다. 그런데 저스틴을 지켜보던 소연 씨. 유 이렇게 덮어야죠. 커버. 소이 커버. You want to cover them right now? Later? Yeah, later. Yeah, later. Yeah, later. 같이. Huh? 같이 하는 게 편하다고요. Later. Yeah. 일단 이제 하면서 같이. Yeah, later. Together. Yeah, later together. 예. 그게 낫겠어요? It's okay? 오케이. Okay. I like it this way. Planting and then burying. Just it's easier for me. Different style. Different style. This is my style. 본인이 그게 편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뭐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여간한 내공이 아니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다. 소연 씨는 확실히 내공이 있는 사람 같다. 났어. 순두부도 데피기만 하면 돼. 간장하고 다 만들어 놨어. 배추 쌈 냉장고에 있고 김치하고 챙겨 먹어요. 갔다 올게요. 아무리 깊은 산 속에 살아도 섬이거나 독불장군처럼 살아선 안 된다는 게 영미 씨의 생각이다.
그래서 영미 씨는 영월 지역 인생 선배들에게 마을 신문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다. 일로 앞으로 일로 앞으로 오시면 되지. 저희가 이번 달 안에 저희 시니어 사진 만들기 반에서 국회의사랑 도남을 가는 일정이 잡혔거든요. 신문을 만드는 방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정으로 겨나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 기자요? 그렇죠, 취재 기자. 카메라. 카메라 필수죠. 뭐 완장도 하나 주고? 프레스. 저 박물관인 프레스 아저씨 나한테서 이제 이거 차고 한번 폼나게 한번 가보죠. 뭐 사진을 이렇게 넣는다. 그럼 또 요거 사진은 사이즈가 또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액션 한 방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 툴만 익히게 되면 쉬워져요. 검정 머리도 백발로 만들고 뭐 돼요. 사진 빼가지고 눈이 까마져 있으면 그걸 폭 뚫고 버리면 돼요. 그걸 갖게 달라고 그러니까. 갈수록 노련미가 더해가는 배움의 현장이다. 영미 씨가 마을 어른들 앞에서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그 시간, 소연 씨는 식사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얌전한 게 어지간한 새색지 저리 가라다. 뭘 하든 참 신중하고 조신한 소연 씨. 저스틴이 꽤 만족스러운 모양이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식사 시간. 맛있다. 아무래도 저스틴은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다. 괜찮아요? 우후, hot. The field with the garlic? Garlic field. Yeah. Garlic? Rest of field? Other part of field? Garlic? Yeah, garlic and... Garlic, two line. Two line and then... Two line. Rest field next year. Next year, okay. Yeah. So you just take a break. 하루 일과에 대한 복기를 하며 두 남자는 천천히 식사를 마쳤다. 영미 씨는 아직 귀가 전이다. 아내가 없는 적적한 시간. 소연 씨는 오히려 자기만의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이런 시간을 자유롭게 누리는 편이다.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지만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어떻게 내가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산골에서 이렇게 농사지면서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저의 어떤 제가 선택해서 한 거고 거기에 좀 충실하려고 하죠. 제 손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이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밭을 일굴 수 있는 사람. 바로 영미 씨의 이상형이다. 이거는 이제 지금 아내 사귈 때 이게 2007년도 8월이네요. 성주행 영미 씨 만남 성주 이건 이제 머물론 기간이고 8월 달에는 하여튼 성주하고 여기를 오가냐고 한참 바빴죠. 색강 오다. 이름을 안 쓰고 그 색강이 닉네임이거든요, 아내. 10월 27일 날 임소현 김영미 결혼식. 가진 건 적어도 참으로 행복한 신혼이었다. 대인관계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뭐 대인관계를 회피한다기보다도 뭐
굳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귀지는 않는 편인데 아내는 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 잘 사귀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만약에 그냥 아내가 아니었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알고 또 같이 사귀고 이제 그럴 게는 훨씬 적었을 것 같아요. 불을 왜 대낮같이 켜놨어 밖에다가? 아이고 나 불러 여기다 생선 냄새.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한 해 마무리를 하느라 영미 씨는 바깥 볼 일이 더 많아졌다. 아유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다. 아유 설거지 잘했네. 저녁 먹고 깔끔하게 그릇 정리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남자다. 더 추워지기 전에 좀 얼추 급한 건 해야 될 텐데. 관장님 뭐 어디 가셨대? 뭐 행사에서 그 뭐 어디 가셨다더라고. 그거 국회의사당 견학 가는 거 그 일정도 정해야 되고 많이들 와야 될 텐데. 국회의사당 거기는 뭐로 가? 어른들이 뭐 그런데 맨날 TV에 나오는 국회의사당은 뭐로 그러니까. 또 왜 그 싸움의 현장을 가서 또 생방을 한번 봐야 된다 이거야 또 우리도 이유 왜 아니, 싸워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뭐 의견이 안 맞서 그런데 당이 다르면 오죽하겠어. 잘 살아보자고. 아이고, 싸우는 게 당연한 거야. 그때간 해야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갈망하는 게 인생이다. 산중에 비가 내리니 우중 산책이 어울리는 날. 그런데 낭만의 주파수는 잠시 꺼둬야 할 것 같다. 물이 흙탕물이 나오네요. 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가 물을 저기 산에서 샘물을 그 쓰는데 샘물을 이렇게 모아 쓰거든요. 거기 이제 흙탕물이 수원지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물통에 같이 들어가요. 큰 비가 오는 날이면 흙탕물이 많이 들어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다. 식수 이제 1월 달 대비해서 미리 받아놓은 게 좀 있어요. 여기 물병하고 받아놓은 걸로 밥물하고 이제 뭐 이런 거 쓰고 또 비상용 생수 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적응하는 삶의 지혜가 생겨요. 어느 지혜로운 손이 또 조용히 식탁을 지나간 모양이다. 정갈한 아침 밥상. 밥 좀 있어. 밥 많아. 넉넉하게 있어. 든든히 아침을 챙겨 먹었으니 영미 씨와 소연 씨 또 부지런히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해발 450m 고지에서 물을 물 쓰듯 할 수 없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요긴하게 사용한다.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 나와서 마트에서 척척 사는 거 하고 이거 봄부터 이거 씨에서 여름 내 풀 관리해서 가을에 겨우 거둔 건데 이게 하나 버리는 게 진짜 살 좀 떼버리는 것 같아. 정말 그러나? 그럼 그래서 이제 뭐 못생긴 거 못생긴 거대로 왠지 상품성 그러면 상품성 따진다고 잘생긴 거 골라내고 내가 그래서 농산물을 안 팔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지은 건데 부모에게 못나고 잘난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연약한 내가 꼭 이런 걸 들어서 날라온 게 아니네. 이렇게 또 한꺼번에 다 해. 그거 단가? 다듬어서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뭐 아니 씻으면서 다듬으라고 씻으면서 아니 씻기 전에 다듬어서 아까 그러자 그랬잖아. 씻으면서 다듬으라 소리지. 뭐 또 금방 그렇게 또 바뀌었어. 바뀐 게 아니고 씻으면서 뚝뚝뚝 이런 거 잘라내면 되잖아. 일을 두 번 하지 마. 한 번에 해버려. 근데 이런 사소한 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아니야. 맞는 거야? 자기하고 나하고 조금 약간 다른 건데 자기는 그걸 너무 부각을 시키는 거지. 한마디도 안 줘. 한 술 더 뜨는 소연 씨. 차이를 강조하면 거기에서 또 그게 다르다는 것만 너무 그게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갈 공통점을 찾아봐. 그러면은 그쵸? 공통점이 더 많은 게 보일 수도 있어. 구구절절 일리 있는 말이지만 어째 영미 씨는 시큰둥하다. 다듬는 걸 마른 장갑 끼고 앉아서 다듬으면 손도 안 시리고 그다음에 그냥 공장 끼고 착착 씻으면 될 걸 같아. 아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자기가 나중에 선택은 자기가 했어. 그래, 자꾸 당가놓고 먼저 씻는 사람이 뭐야. 마을의 섬성 옥수를 씨. 아유, 손 시려. 뭐, 손끝이 그냥. 바른 사람 안에 장갑 꼈지? 다섯. 안에 장갑 꼈어. 꼈지? 그거 하나 낀 거야? 내가 자기보다는 그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나 보다, 손에. 아이고. 그게 뭐 혈액순환하고 뭔 상관이냐?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손이 들 수 있지, 아무것도. 시끄러. 겨울비가 점점 새차고 굵어진다. 일에 박차를 가는 영미 씨. 그에 비해 소연 씨는 일손을 잠시 놓고 만반의 태세부터 갖춘다.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면모다. 당연히 이럴 거야. 불 끌어가는 소방관이 따로 없다. 퍼붓는 비폭탄 속에서 혼자만 살면 다냐고 서운할 법도 한데. 다 닦았다 이거. 나의 몸매. 아마도 영미 씨는 그러려니 하는 모양이다. 겨울이다 겨울. 모든 마주침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우주적인 질서인 것 같다. 어쨌든 뭐 서로 만족하진 않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고 또 우리 이런 산골의 삶에서는 또 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산속 깊은 산속에서 여자 혼자 살아봤으니까 힘들고 이런 것도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또 남편이 채워주고 좋아요. 나름대로 만족하고.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지게 하는 성실한 남편의 뒷모습이다. 혹시 또 보니까 또 다락도 또 가서 점검을 해야 돼. 이런 곳에 이런 것이 다 있었네요. 예, 이제 여름에는 겨울에는 다락방 쓰기가 조금 춥긴 한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두 사람이 직접 설계한 이 집은 먹고 쉬는 공간, 잠자는 공간, 작업 공간이 편리하게 나뉘어 있다. 다락은 주로 영미 씨만의 공간이다. 창고야, 창고. 주로 이제 제가 예. 창고 공간으로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전용 공간이 된 제 전용 공간이죠. 다른 일도 하고 뭐. 난방도 되지 않고 특별한 장식도 없다. 단순하고 소박한 공간이지만 영미 씨는 주로 여기 있을 때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는. 겨울숲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는 나무들 중에 이제 자작나무. 하얀 몸뚱아리하고 약간 붉은 기운 도는 가지하고 그런 아주 미세한 색상 대비 또 저기 낙엽성. 얘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쭉쭉 뻗은 게 나무 자체가 무슨 이렇게 서구형 8등신 미인 보는 것 같아요. 쫙쫙 뻗고. 그러니까 뭐 개복숭아 나무 뭐 이런 거 짝달만 했고 옆으로 펑퍼짐한 게 이제
뽕나무들. 동양적 분위기 나고. 잠시 상념에 젖는다. 일생에 한 번 길을 잃어야 한다면 이런 곳에서 길을 잃어보면 어떨까. 모든 일상은 언제나 풍경이 된다. 남편이 일하고 있으면 이제 영화관이고, 그냥 풍경으로 있으면 이제 달력이고. 강원도 오지에 살면서도 일주일에 몇 차례씩 산길을 오르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영민 씨가 달려간 곳은 영월 버스터미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는 영민 씨가 누군가를 마중 나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타난 사람 감사합니다. 아니 잘 부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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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리오 양과 와타나베시다. 우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월에 있는 영미 씨 집에서 농가 체험을 하겠다고 신청한 일본인 여행자들이다. 저는 일본어 하나도 못해요. 아따시와 돈 스피킹 재패니스. 일본 어디서 오셨어요? 리오는 저는 후쿠오카라는 도시. 후쿠오카. 네, 큐슈. 아세요? 큐슈. 거기 네, 원전 네. 거기. 남쪽에 있는 네, 남쪽인데. 저는 요코하마예요. 도쿄 근처. 네, 요코하마에서 왔습니다. 네. 아, 인근가 얼마 되는데요? 네, 인근 300만. 어머. 지방군만 아니에요. 뭐 영월군은 4만이에요. 네. 4만. 예. 네. 한국말은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한국말을 일본에서 기본 아야오요부터 공부했는데, 그 후에 찬용 9월부터 네, 서울에 와서 한국에 온 지 1년 3개월쯤 됐어요. 네.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골까지 들어오셨어요? 아, 네네. 시골 도시보다 재밌어서, 매력이 많아서. 매력이 많지. 한국에서 네. 생활 문화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어서. 네. 네. 가고는 했지만 설마 이 정도로 오지라고는 생각지 못한 모양이다. 두 사람이 살짝 긴장하는 눈치다. 산 입구에서부터 비포장 길로만 약 2.5km를 달려야 도착하는 산골 외딴집. 레오를 안으로 짐 풀고 네. 왔다가 돼요. 네. 네. My name is Justin. Justin, 저 yes. Rio. My name is Rio. Rio. 응. Oh, okay. 네. All right. Yes. 부탁해요. Yes, nice to meet you. 소연 씨는 어디 텃밭에라도 가 있는 모양이다. 그 사이 저스틴이 새 식구들을 친절히 안내한다. This is your room. 어, 그래요? 저스틴이 머물렀던 방이지만 여성인 리오에게 내주고 저스틴은 와타나베 씨랑 한 방을 써야 한다. This is a was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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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해줘. 어, 쎄. 와, 왔다, 자니. 저스틴은 또 And every so like in evening time. 너무 예쁜 집이에요. 예뻐요? 응,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네. 일본 오빠한테 또 일본말 한마디 해야지 또. 아리가또.
겨울비가 눈발로 바뀌었다가 다시 반짝 해가 난다. 그 시간 소연 씨도 읍내로 볼일을 보러 나왔다. 아이고 사람이 많네. 이 집 경제권은 차분한 소연 씨가 쥐고 있다. 그래서 큰돈 쓰는 일은 대체로 소연 씨가 나서서 하는 편이다. 570장이요. 21만 3천 원 주시면 돼요. 짜클라 21만 3천 원. 연탄 570장을 주문했으니 큰 돈은 나갔어도 마음이 든든하다. 월동 준비로 연탄 공장이 분주하다. 겨울이 오면 아마도 제일 바쁜 곳이 이곳일 것이다. 그나저나 시간이 좀 지체되게 생겼다.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요 두 줄씩 들어와서 한 줄은 저쪽으로 가고 한 줄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 줄이 연탄이 들어오질 않아요. 집사람이 뭐 오늘 마늘밭에 비닐 씌운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오라고 써놨네. 큰일 났네. 이제 들어오네. 금방 되겠죠? 뭐 많지 않아. 크게 내색은 안 해도 소연 씨 마음이 급하다. 가뜩이나 일몰을 못 찾는다고 영미 씨가 종종 잔소리를 하곤 하는데 오늘따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다. 잔소리 들을 각오는 이미 돼 있다. 두 달 뗄감을 하니까 뭐하니까 뭐 뿌듯하죠 뭐. 일찍 도시를 떠나 산골에 묻혀 살다 보니 저절로 밴 해맑음인 것 같다. 그 시간. The end. Okay. Walking. Okay. Walk the end. 어. 여기. 어, 여기. 소감 여기. 센터. 어 센터. 어. 이게 두 겹. 아, 네, 두 겹. 네, 네, 네. 자, 고. 오케이. 시저. 시저 here is scissor. 커팅. 국적 다른 세 사람이 마늘밭에 비닐을 씌우느라 애를 먹고 있다. 어, 너 밟지 마. 여기 이 디스 에어리어. 너. 아니요. I'm in the middle. 아, 넉넉하게 넉넉하게. 나름 우여곡절 끝에 연탄을 싣고 온 소연 씨가 삽부터 챙긴다. 그런데 하나는 청삽인데 오삽을 각삽을 줘야지. 하나는 각삽이고 하나는 그냥 삽이고. 각삽을 줘야 딱 흙을 풀 거 아니야. 왜 오삽을 갖고 와? 흙 펄려면 이게 나. 그러니까 그 삽을 줘야지. 그러니까 청삽 말고. 청삽이 왜 필요해? 아, 요거 하나만. 아, 일단 이거 가져가. 저쪽에서 찾아야 돼요. 얼른 삽부터 챙겨주면 좋은데. 적당한 삽 찾으러 간다며 소연 씨 그냥 돌아선다. 일이 점점 커진다. 거기 많이 짧아요? 괜찮아요? 네. 어, 여기 짧아, 짧아. 영미 씨 미간에 내 천자가 그려지기 시작했다. 영미 씨, 그거 주소는 써놨죠? 자기가 갈 거라고? 그거 하여튼 내가 준비해 놓을게. 이럴 때 보면 영락없이 눈치 없는 남편이다. 그러나 소연 씨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다. 오늘같이 일이 많은 날은 각자 맡은 일을 나눠서 해놓으면 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미 씨 눈도 맞추지 않는다.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한랭 전선이 드리워진 분위기에 저스틴과 와타나베 씨도 모를 리 없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잖아.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겨울 단돌이를. 연탄 있으면 장난 급한 거 아닌데 천천히 해도 되는 거를. 일머리 그리 없어. 아유 내가.
귀엽고 웃겨서 그 연탄실로 간 거야. 당근 같은 거 빨리 지금 물이 저기 오늘 같은 날 씻어서 빨리빨리 쓸고 해야 되잖아. 물일 같은 거. 왜 이렇게 일머리를 구분을 못하지? 아. 지금 해가 떨어졌는데 언제 당근 씻어? 해 떨어지면 바로 추운데. 소연 씨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 듯 하던 일을 멈추고 일회 동선을 다시 짠다. 일단 수도 파이프부터 연결해서 해지기 전에 물리를 시작해야 한다. 영미 씨 말대로 일머리가 없는 걸 인정한다. 아내의 화를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소연 씨 고민이다. 주식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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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